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리고 싶어 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줄 때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시작은요, 이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열광하고, 특히 그 안에 심리학에 열광하고 있느냐. 요즘 제가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 하면, 심리학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심리학과 간다 그러면 전부 다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제 친한 친구는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왜냐?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그런 심리학 같은 이상한 학문을 하는 남자애한테 딸을 못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술 마시고 토한 거 받아주고 술 사주고 이러면서 야, 우린 인생 어떻게 사냐? 이거 해서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그때 같이 술 마시고 토하고 했던 그 친구는요, 지금 외국계 회사 부사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미래를 보는 안목은 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심리학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진 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갑자기 이 순간에 왜 심리학이 이렇게 인기가 있냐? 그거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중년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사춘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사춘기냐? 나라가 사춘기를 겪는 경우도 있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난리치고 저쪽에서는 저 난리를 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 상황을,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을 낳은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제 사춘기인가 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춘기라고 봅니다. 사춘기에는요, 이런 적당한 갈등을 겪는 거는 좋아요. 왜냐? 그걸 안 겪고 가는 게 더 나쁜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20, 30대, 40대 뭐 이 정도 되신다고 치면요, 사춘기는 지나셨고 이제 중년의 위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중년의 위기는 왜 오나 하면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유를 포기하는 시기예요. 결혼할 때 주례가 물어봅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쩔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뭐 그건 그때 가서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아무. 전부 다 네 하고 대답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걸 상대방은 거짓말이야.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안 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배우자를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갔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 집착이에요. 정신병이에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요, 오늘은 너무 좋다가 내일은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다가 좋다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자기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요. 대부분 흔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은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뒷바라지하면. 그런데 그 꿈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40대 중반입니다. 이제 배우자는 동거인만도 못해요. 이거 하숙도 아니고 뭐 이래요. 자식을 보면 눈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걸 부여잡고 끝까지 가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야 될 때가 50대 초반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나았어요. 왜냐? 그 중년의 위기를 겪고 나면요, 그게 50대 중반쯤 되는데, 그러면 수명이 60세 조금 넘어갔으니까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보통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깨닫고 나서 30년을 더 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걸 채울 거라도 있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다른 걸 찾지도 못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못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흔히 얘기해서 사회에서 속칭 뭐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과거의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다 내려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할 게 없어지고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불행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년의 위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가 질적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첫 번째 오는 게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뭔가 하면 태어나서 사춘기까지 아이들은요, 비슷비슷하게 큽니다. 근데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심리학 이론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다 각기 살아요.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태어나서 사춘기까지 살던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유전자의 영향, 부모의 영향, 사회의 영향을 극복하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새로 찾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 살짝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북에는 핵이 있고 남한엔 중위가 있다. 남한엔 중위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를 가치를 갖고 있고 의미를 있고 내 행동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으면 사실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안 죽이죠. 여러분들 중에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 한두 번쯤은 있어요. 이한희 씨도 있으셨죠? 예. 예. 특히 패죽이고 싶은. 아, 패죽이고 싶은. 예. 패자가 붙으면 예. 더 무섭죠. 예. 죽이시진 않으셨죠? 죽이시진 않으셨죠? 예. 대부분 죽이진 않습니다. 왜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가치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내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이 내 행동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있던 시스템이 약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미 발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중2예요. 대한민국이 사춘기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살아온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것들이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그냥 갖고 들어온 것도 되게 많아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한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요. 빨리빨리 그냥 뭐든지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다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도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때가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날마다 뭔가를 새로 배우면서 클 때예요. 기가 막히게 커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춘기쯤 되면요. 이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시기를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춘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그 사춘기는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동안 우리 국민들이 괴로울 거냐? 맞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괴로울 건데 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지 어떤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성장할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집단이냐 관계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무래도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하려면 일본하고 좀 비교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일본은요, 집단주의 사회에 진짜 잘 맞아요. 집단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 집단에 인간이 들어가면요, 그 집단 속에 하나의 부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그 충실히 수행하는 거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희생하는 게 집단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에 이제 심리학과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간 거였는데요. 그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네다섯 명 됐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제 전공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 마시고 잘 놀아요. 그래서 난 아, 얘네들 되게 친하구나. 되게 서로 되게 친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제 친한 교수한테 다른 교수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저 친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는데 저 교수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 교수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너 20년 동안 같은 과에 있었잖냐. 2주에 한 번씩 매주 회의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는데 왜 휴대폰 번호를 몰라? 모른대요. 어디 사는데? 모르겠네. 결혼은 했어? 아마 했나? 이러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요 서로 개인적인 걸 거의 몰라요. 아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정해진 대로 가요? 집단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얘하고 나하고 합의만 보면 또 바꿔요. 이게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집단이냐 관계냐. 물론 집단주의적 성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관계주의 때문에 집단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의 사람들 눈에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거 안 하고 뭔가 보면 그 집단하고 개인하고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한국도 집단주의인가 보다. 여기 지승현 아나운서님은 본인의 성격을 한번 표현해 보신다 그러면 한 몇 가지 정도. 저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네. 원하는 네. 이기적인 거는 싫은데요.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한 건 굉장히 싫고 네. 제가 불편한 데 나가서
뭔가 그 자리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은 네. 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관계를 좀 차단하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못됐다. 예. 넌 되게 이기적이다. 네, 너는, 제가 지금 성격을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를... 네,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 네.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요. 제가 성격이 어떠냐고 그러고 한 분 한 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두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서 내 성격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못되시진 않으셨을 텐데 못됐다, 뭐 약간 개인주의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공격적이다, 뭐 굉장히 뭐 주장적이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특징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평균값에 비해서 나는 이걸 조금 높게 갖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설명이 기셨나 하면 결국은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성격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승현 아나운서가 못됐어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이건 내가 아니죠. 이 세상에 나보다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못되기만 한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몇된 면이 이런 면과 이런 면이 만나서 이렇게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하나, 관계주의 하나로 우리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집단 속에서 우리가 탈개인화가 얼마나 일어나냐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집단 속에 군중처럼 모여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개인이 중요해지지 않고 집단 속의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대학교 때 갔는데 아 그때는 그 디스코텍 같은 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지에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복도에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그냥 이러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앉았네요. 이게 취미라고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술도 취했고 뭐 어두운데 조명 돌아가고 음악 크게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음악이 팍 커지면서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왜냐? 단속을 나왔어요, 경찰이. 그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성년자 잡는다고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너무나 이상하지 않게 막 즐기고 있던 상황이 음악이 꺼지고 불이 탁 켜지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뭔가 하면 불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고 술을 마시고 이러면 자기가 누군지 순간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이러고 놉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청 앞에 또 뭐예요? 다 똑같은 빨간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한 200m 밖에서 떨어지면 자기 부모도 못 찾아요. 자기 자식도 못 찾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다 똑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남들하고 자기가 똑같아 보이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자기 정체감이 약화될 때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잘 나타나냐, 덜 나타나냐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걸 뭘 볼 수 있나 하면요. 일본에 가면요. 남탕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일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근데 다 벗었죠. 다 벗고 이제 몸 닦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수건을 몇 개 들고 이러고 들어와요.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뭐 하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빨리 갖다 놓고 나 아니에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리고 다 갖다 놓고 챙기고 또 수건 모양도 잡고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탕에 여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여탕에 남자 들어가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탕들이 여자가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 공이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여자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보일러 공이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벗고 이러고서 남자들이 있는데 수건을 갖다 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기 관리인이지 자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소하고 던지고 죽인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느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고쳤는데 다 봤어 이러면 남편은 또 이 자식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잡으러 가고 난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일러공으로 보질 않아요. 남자예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남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약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설명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동양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여섯 가지의 한국인의 특성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일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관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 이론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잘 안 맞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먹을 건지.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사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꼭 너 뭐 마실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남 먹는 걸 왜 신경을 써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걔가 뭘 사느냐에 따라 내가 뭘 사는 게 또 바뀌어요. 왜냐? 항상 저 어떻게 해볼 수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서양 사람들은요, 먹다 남기는 한이 있어도 자기 거 자기가 골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꼭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뭐 어쩌자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좋아하는 거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랑 먹을 때는 이걸 좋아한다고 얘기해. 그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뭐 이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때는 저렇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게 때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그게 같냐. 그런데 그 때에 따라 다른 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집단 속에 어느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와 있느냐가 달라요. 물론 집단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 안에 그 타인이 누구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격하고 어떨지는 몰라도요,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었니와 밥 안 먹었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밥을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이 내가 먹었으면요, 그냥 yes I did이에요. yes로 시작합니다. 긍정문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건 내가 먹었으면 yes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no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내 답이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밥 안 먹었니? 근데 네, 먹었어요. 아니, 밥 안 먹었냐고. 네, 예, 먹었다고요.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밥을 안 먹었냐고. 그런데 예, 먹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내 말 안 듣지. 이 얘기 뭔가 하면 서양의 언어는요, 기술의 언어입니다. 기술의 언어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효율적으로 묘사,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상태냐 안 먹은 상태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건 간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밥 먹었으니까 긍정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한국은 소통의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다가 나중에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마 다니엘 씨도 한국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 니은, 디을 한글 시스템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저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러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다른 교포 형이랑 그런 대화 했었는데
한국은 페이크예요. 말을 약간 페이크 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할게. 뭐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으로서 다음에 밥 먹자. 그래,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건 이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 먹자 우리 만나서 그랬더니 날짜 잡아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일정을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기술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소통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상 기술적 언어를 쓰게끔 돼 있어요.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언어를 쓰도록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런 말 아니면 조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의 언어를 쓰도록 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특히 정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물론 불통인 정부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불통이라는 느끼는 그 일부분은 바로 이런 기술적 언어와 소통의 언어의 사용의 빈도와 정도의 차이에서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같을 때 기술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얘기하면 돼요. 네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소를 하루에 몇 톤 꾸준히 먹으면 걸릴 확률이 몇 프로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확한 기술의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내가 불안하다고.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숫자를 갖다 대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소통의 언어와 기술의 언어의 간극이에요. 아마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술의 언어를 더 많이 써요. 그거는 성향상도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요. 직장생활을.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우리 사회가 관계주의적 사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통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성만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뭐냐? 주체성은 흔히 얘기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초기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그때만 해도 미국의 학자가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체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 초기에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체성이 낮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다 낮은가 보다. 그리고 퉁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연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하고 주체성이 똑같은 모양이다. 아니요. 주체성은 같은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틀려요. 서양의 사람들은요, 주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자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식당에 가면요,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이러고 있으면 종업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빠르고 좋은데요? 뭐 이래요. 또 그러면 손님들이 그래요? 우리 김치찌개로 할까? 이래요. 분명히 된장찌개 원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10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의 의미에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낮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관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집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는 좀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주체성이 높은 건 어떻게 나타나냐? 존재감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나 하면 스스로 자기가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도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개인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니까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어떤 말이 나오냐?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체성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턱 쏜다. 한국 사람들은 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는 일본 교수가요. 한국에 와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중에 하나가 한턱 쏜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저 뜻을 잘못 알고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한턱 쏜다를 나는 자기가 밥값 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맞는데 밥값 낸다는 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래요. 물론 항상 한턱 쏜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턱을 쏜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한턱 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자기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이럴 때 한턱 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한쪽에 한턱 쏜다고요. 정반대쪽으로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접대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반대쪽이냐 하면 한턱 쏠 때는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고요. 접대할 때는요. 내 존재감을 줄이는 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접대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접대할 때 계산 어떻게 하세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다가 도중에 아 오늘 이거 제가 쏩니다. 그러면 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밥값 낸다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접대를 할 때는 밥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면 밥을 4분의 3쯤 먹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미리 계산해놓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접대 받는 분이 약간 어색하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세요. 이게 접대의 핵심이에요. 그거 돈 안 내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빨리 그어요 이딴 짓 하면 왜 안 돼요? 자기의 행위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접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는 그날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 한턱 쏜다요.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별일도 없는데 자꾸 한턱 쏜다 그러면요. 밥 사고 욕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점심 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쏜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밥을 사주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난 돈 안 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안 끝나요. 한 몇 번 얻어먹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는 거에 한턱 쏜다는 거에 존재감을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한턱 쏜다고 외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가 대학 붙었을 때. 그거 한턱 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대학 붙었다는 게 직장에 소문이 나면 이제 와가지고 축하해, 수고했어, 고생했어, 붙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씩 웃으면서 거뭐 다 붙는 거 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아 미안해 내 보고 때문에 늦었어. 축하해. 어 막 그랬더니 아 괜찮아 괜찮아. 앉아서 먹어. 그랬는데 조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늦게 온 인간이 슬쩍 자기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 네. 이건 말 그대로 예, 완전히 개판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내 자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자식 붙은 거 축하하는 자리니까 계속 축하하고 놀면 되는데 왜 분위기가 이상해지나 하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은 이 사람이 내는데 주인공이 바뀐 게 느낌이 와요. 우리나라를 서열 사회라고 부르는데 물론 서열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열 사회는 조직화된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예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서열이 높아도 부하 직원이 서열이 낮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상사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설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주인공이니까. 만약 완벽하게 경직된 서열 사회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주인공을 훨씬 더 따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한 턱 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들은 다 착각으로 끝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취직할 때 임원은 되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임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게 임원이 못 됐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의 그 믿음은 착각인 건 맞아요. 그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예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이 조금 낮기는 한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비현실적 낙관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없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중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만땅이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저런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이 강한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식. 지금 얘기했죠. 주체성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이 주인공의식을 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턱 쏜다 말고 또 있는데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끝내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미국 대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나 하면 미국의 플로리다예요. 근데 플로리다에 뭐가 있나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팀파크라 그러죠. 놀이동산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디즈니원들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드림 컴스 트루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주인공에서부터 뭐 여러분들 디즈니 월드 가면요. 애들보다 부모들이 더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막 미키 쫓아 막 으악 막 춤추고 막. 플로리다에서 살면은 1년 연간 회원권을 10만 원인가 주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 주말마다 디즈니 월드를 갔어요. 근데 매 주말마다 디즈니 월드를 가면 가끔 가다가 한국 관광객이 옵니다. 한국 가족이.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한국 가족이랑 미국 가족이랑 사진 찍는 스타일이 틀려요. 미국 부모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제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가서 좋아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요. 그걸 막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찍어요. 춤추는 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봤지?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사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서! 그래. 네? 그럼 애가 가서 이렇게 서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미키마우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구도 잡아가지고 탁 찍어요. 나중에 가서 애한테 보여줘. 너 이거 봤지? 그럼 왜? 응? 못 봤는데?
애는 카메라 보느라고 미키마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적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는 엄마, 아빠가 실컷 보고요. 애는 엄마 카메라 안 보다가 왔어요.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진은요. 주인공이 자기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더니 바르셀로나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가우디 성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성, 가족 성당 뭐 이러죠. 이게 1882년인가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저기 보시면 알겠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백 몇십 년을 짓고 있는 거야. 가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싶어요. 그 정도의 규모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뭐 보면 이게 한 장면이라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에 온 벽이 다 스테인글라스 같은 걸로 너무너무 아름다워. 빛이 들어오면 뭐 죽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하, 기가 막혀요. 천장 하나하나까지 그냥 한 게 없어요. 예, 가우디의 인생의 역작이에요.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죠. 이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역작이에요. 아직도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초점이 우선 안 맞아요. 왜냐?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야 뒤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가렸어요. 자, 이 두 사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두 개 중에 어느 걸 킵하실 거예요? 오른쪽? 내 자식 있는 거를 당연하죠. 제 인생의 역작을 제가 갖고 있어요. 네. 이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앨범을 한번 보세요. 앨범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나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안 들어간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지다가 사람이 없어요. 풍경만 있어. 그러면 반응이 이래요. 이걸 왜 찍었지?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뭘 보고 그걸 되살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걸 꼭 사진으로 꼭 자기가 들어간 걸 남겨야 돼요. 왜냐? 안 믿어줄까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배경사진만 찍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주체성. 거기다 뭐가 붙였어요? 관계성 때문에. 이런 주체성이 또 하나 우리 사회를 특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뭔가 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가 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본은 좋다. 그러니까 편할 거다.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교수용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걔네는 따로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 세웠더니 갑자기 경비원이 나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등록했니에요. 지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전거 등록해야 된다. 돈을 내고 경찰서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레이지 네가 잃어버릴 때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봤더니 등록은 돼 있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내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 네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몇 개월만 쓰다가 돌려줄 거다. 어? 아니 네 말대로 잃어버리면 내 선배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았다 등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결국은 한 달쯤 도망을 다니다가 일곱 번째 나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러워서 한 달로 가서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거면 내가 이걸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선배한테 돌려주면 그 선배는 등록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면에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요. 빨간불이니까 섰죠. 그럼 옆에 이렇게 중앙선이 노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 법이 잘못됐어, 그 생각을 해요. 김상준 씨는 운전하시죠? 네. 예, 그러면 운전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네. 그러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이 왜 인도 옆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죠?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이번엔 제가 예 아니오로 여쭤보죠. 없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있죠.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한다. 이분들 중에 나는 주정차하면 안 되는 그 노란 선 있는데 단 한 번도 차를 주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남겨놓고 내리세요. 여기 두 분, 세 분, 예, 대단하신데요. 그런 걸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집착이라고. 저런 분이 있어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세워요. 저기 노란 실선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몇 대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참을성이 좀 약한 분은 짜증이 나면 창문을 내려요. 그럼 아저씨, 거기다 이렇게 차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세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 차 지나갈 수 없을 때만 세우지 말라는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까지 해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차를 저렇게 세웁니다. 다른 차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세요, 이 차는 와서 서요. 왜냐?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 알아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저기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저 운전자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지나가.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중에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라면 진작에 법은 모두 다 잘 지키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발명한 기계는 별로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지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씁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안 써요. 모든 매뉴얼은요,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100% 용량에 맞춰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용량의 한 80% 뭐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쓰면 사실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에 80%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쓰면서 그래,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되겠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기계를 120%, 150%까지 쓰면서 삽니다. 기계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자기 몸도 그렇게 썼고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의 120%, 150%를 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해본 적도 없는 경제 발전이 그냥 뜨뜨미지근한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어요? 못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려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관계성과 주체성. 그래서 그 주체성과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언쟁 붙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사람 미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몰라. 몰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내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성과 주체성 때문에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원칙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갑질이 여러분 모두 다 해당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을입니다. 힘의 불균형에서 갑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오냐? 왜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많은 세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세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주체성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쯤은요, 그분들은 주체성이 만땅으로 채워지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다 처음 해봤어요. 다리도 처음 나봤고요, 학교도 처음 만들어봤고요, 이런 세트장도 처음 만들어봤고, 방송도 처음 만들어보고, 뭐든지 다 처음 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조직이 다 작았어요. 그때는 내 존재감을 100%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그런 세대들 중에 대학을 나온 분들,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잔소리 안 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기성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 그 부모님들은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밥은 먹었니? 건강 챙기고. 믿는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체성을 만땅으로 채우신 강하신 분들이 무슨 짓을 했냐? 젊은 세대들이 판단해야 될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저거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한다 그러면 야 그거 저 텔레비전에 야 하버드 간에 나온다 야 와서 봐라 내가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학원은 여길 가라 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주체성이 한국 사람들은 강한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해봐야 의미 없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런 어떤 세계의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문제는 주인공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옛날에 200명이 모여 있을 때는 나 한 명 빠지면 200분의 1이 빠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새 대기업 같은데 30만 명인데 나 빠지면 압니까? 옛날에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75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요, 솔직히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 가진 건 더 많은 거 맞아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지금 아무도 불행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턱 쏠 일도 별로 없어졌고요. 내 존재감을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 거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처럼 남한테 의존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재감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전 세계 75억 인구한테 존중받아야 돼. 존재감이 있어야 돼.
50년 전, 60년 전에는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몰랐어요. 대한민국 부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는 분들 얘기 들으면, 재산 얘기 들으면 그래, 와 저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런 분이 전 세계 무슨 500대 부자에서 보면 랭킹이 200이니 300이니 이런 거 얘기 보면 뭐 지난해나 뭐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전 세계 75억 인구랑 비교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껴주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빠, 엄마, 형제, 자녀 정도뿐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설사 주체성을 갖고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제 뭘 했고 내일 뭘 할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만 봐도 좀 슬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죽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뭘 안 했나? 내가 뭘 빼먹었나?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내가 뭐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뭘 못 이뤘을 때 그걸 너무 많이 했나? 아니야, 이걸 내가 너무 노력해서 그런가?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저는 우리 사회 전체로 본다면, 한국인 전체로 보면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수출 7위다. 무역 규모가 9위고요. 그다음에 무역 ICT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전자정보 관련된 걸로는 흑자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몇십 개 주요 나라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10위, 9위 정도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GDP는 11위 정도 하고요. 1인당 GDP 29위 정도 돼요. 그래서 1인당 소득이 보통 2만 8천 달러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 돈이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2만 8천 달러씩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인 규모의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나라에서 희한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출산율이 35위,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160몇 개국 조사할 수 있는 나라들로 치면은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애 거의 안 낳습니다. 빨리 낳을게요. 네? 갑자기 찔려서 빨리 낳을게요. 최선을 다해 주시죠. 삶의 질은 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지수는 상당히 높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안 좋은 건 다 높아요. 뭐 예를 들어 자살률 1위가 친절도 1위. 친절도가 1위. 친절도도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진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헬조선이다, 불반도다, 뭐 7포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왼쪽의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오른쪽 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개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같은 특성인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도록 해서 이걸 만들어서요. 죽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건 가족 확장성이에요. 가족 확장성을 설명을 하자면 그건 뭔가 하면 가족을 사회의 중심으로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족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을 다 가족 체계처럼 이해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럴 때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 맞아.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대통령은 아버지 같은 존재. 뭐 국부라는 얘기도 하고 옛날에 좀 그랬었죠. 그런 것 같은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가족 구조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성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가족성이 강하다. 가족끼리의 끈끈한 사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나 많은 좋은 점을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하고 가족성이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요. 가족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저 남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연구한 걸 보면 그쪽의 가족성이 우리나라보다 쎄면 쎘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야 남미 사람들을 보고 쟤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야말로 진짜 날마다 모여서 밥 먹고요. 출세할 일이 있어도 출세 안 하고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우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든 척도가 이름이 영어로 패밀리즘, 한국어로 하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를 보면요, 프랑스 같은 서구의 나라들보다 칠레 같은 남미의 나라가 더 강하고요. 그럼. 한국과 칠레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칠레가 약간 높은 경향.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지 가족성이 강한 게 특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고모, 이모, 아, 이모. 이모. 어머니, 심지어 맞아, 어머니. 이모, 소주 한 병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 그렇겠네요. 네. 저희 남편도 네.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니네 엄마야? 한 번 사. 아, 저희 남편 진짜 그랬어. 우리 엄마야. 아, 맞아. 아, 외국. 독도인데 이제. 네. 그렇군요. 그건 사실 이게 네. 말이 되는 게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지만 제 제자 중에 칠레에서 온 제자가 있어요. 네. 그 제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가 뭐 간혹 뭐 고모 이모처럼 약간 친척에 해당하는 용어를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라는 용어는 절대 자기 친엄마 외에는 안 쓴대요. 우리는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이러잖아요. 걔는 그런 거 안 쓴대요. 아. 왜냐? 그러면은 자기 친엄마가 섭섭해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족성이 강하다는 얘기 뭔가 하면 가족이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족성 그 자체로 보면 남미의 가족성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보면은 고모, 이모,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친구면은 아이한테 이모라고 부르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모야, 이모. 네.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이모 아닌데? 이러면은 또 굉장히 섭섭하고 또 그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아, 얘가 왜 이래, 오늘따라. 맞아요, 맞아요.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모라니까? 막 집에 가서 벌 쓰고 이모 따라해.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 왜 이모예요? 이모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쉽게 그런 용어를 범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족성이라는 거는 단지 가족한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족 확장성의 개념으로 보면요. 사회적 시스템이 나한테 가족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를 친밀하게 알아줘야 된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나를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걸로 가족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만 월등하게 높습니다. 칠레하고 프랑스는 비슷해져요, 갑자기. 왜 그러냐? 칠레하고 다르게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인 원인은 아마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사회 전체를 일종의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군사부일체. 네, 김상중 씨는 옛날에 두사부일체라는 드라마에 네. 그때 두목 역할을 하셨죠? 그랬었었죠? 예. 네. 그때 이제 부모와 스승과 그때 부모과 예, 예. 부모과 스승과 어머니는 하나다. 하나다. 우리가 흔히 이건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스승의 개념을 알겠어요? 임금의 개념을 알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와 아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건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하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임금과 스승을 아비처럼 대하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개념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사회나 어떤 회사나 이런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이런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혹 가다가 군대 같은 데서 사고가 납니다. 뭐 폭발 사고도 나고 총기 사고도 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근데 우리 사회가 군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물론 의무긴 하지만 2년 동안 의무로 그냥 가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일종의 큰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큰아버지 집에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모르는데 맡긴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카를 큰아버지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조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데 큰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말이야 우리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나는 몰랐어. 걔가 그러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뭔가 큰아버지가 뭘 한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자마자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날 죽여라. 막 그래. 왜냐?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는 조카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잘잘못 따지고 내 잘못 없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그렇게 시비를 가릴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정부에 맡길 때는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국가나 이런 데서 군대를 가거나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슬퍼하고 하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 뭐 왜 너 저거 좀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비합리적이지 않냐 왜 이렇게 떼쓰고 자빠지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잘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가족 확장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리더로 뽑히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요. 사실 서양에 있는 리더들이 누리는 것보다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많은 거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그 느끼는 걸 왜 누릴 수 있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릴 때는 그거 다 누리고 가족 확장성 때문에 국가나 리더한테 나를 책임져주고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확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일이라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라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회사, 이 나라 전체가 내 가족이에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일해야지 내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내 회사도 살리고 내 나라도 살린다는 생각에서 죽으라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 거다 생각하고 주인의식. 회사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네? 말이 돼. 내가 회장 시켜주면 내 거지요. 그럼요. 근데 난 회장도 안 시켜주고 난 대리인데 무슨 내 거야 이게. 안 그래요? 내 책상도 내 게 아니구만 지금. 맞아.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 유례없는 경제발전이 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열심히 했어요. 뭐냐? 자기 자식 일하듯이. 자기 가족 일하듯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으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족 확장성.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더 이상 가족 확장성으로 관리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 10명, 기껏해야 200명, 뭐 1000명 이러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회장이 직원들 이름 다 기억하고 서로 회식할 때 식당 하나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회식하고 이러고 가능했어요. 지금 그 대기업들이요, 직원만 몇십만 명짜리가 된 거예요. 가족 확장성? 이미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돈을 2억을 드렸는데요, 어학연수까지 보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재 포크레인을 배워요. 네? 진짜 요즘 많이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 포크레인 기사를 따고 왔는데 이제 포크레인을 사줄 돈이 없어요. 2억을 공부하느라고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그 아까 전에 그 친구의 새 놓는 포크레인의 기사로 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뭘 열심히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힘들고 있는 이거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식한테 돈을 드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과연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건가? 이걸 하면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할 순 없어요, 한국 사람들. 왜냐?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 뭐든지 뭘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걸 스스로 혼자 다 책임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산 죄뿐이 없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많은 젊은이들 요새 대학 어떻게 갑니까? 중고등학교 때 놀 시간도 안 줘. 네. 하루에 8시간씩 학교에 있죠. 학원 가서 4시간 있죠. 집에 와서 숙제. 말도 안 되는 삶을 왜 살까요? 그 삶을 살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돈이 처벌 많아서요. 집에 몇백억 정도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10억씩 교육비 쓰고 본전 찾기 글르면 그러면 20억 들여서 식당 차려주면 돼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그 2억이 자기가 2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인 사람이 그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도 못 살고 그 부모도 못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자식이 미안하다 그러겠죠. 언제까지요? 자식이 미안한 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자기도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순간 화냅니다. 내가 그래서 공부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해달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럴 때 내 말 왜 안 들어? 언제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언제 아빠 보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세대 갈등과 사회 갈등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인구의 착각이에요.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고 한 세대가 지나갔기에 세상에 변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랬기에 지금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대표적인 게 지금 20대와 그 부모들인 50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세대예요. 왜냐? 열심히 살라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아무도 나한테 그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사회의 책임이에요. 왜냐? 일개 개인이 다른 사회가 이쪽으로 가기 위한데 자기 혼자 이쪽으로 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개인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리더와 사회의 지도층과 사회 시스템은 그 나라 국민들한테 계속 업데이트된 좋은 정보를 주면서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저쪽에 더 길이 있다. 심지어 이쪽으로 가면 다 죽어요. 라는 얘기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랬어요. 전부 다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된다, 된다. 다 될 수 있다. 다 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괴로워지지 않고 지금 세대를 어떻게든 구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다음 세대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 2등, 3등, 4등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원으로 퍼져나가버리면 1등, 2등이 없어져버려요, 갑자기. 맞아. 어디서 잴 건데요? 오히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이미 많은 지식을 배운 기득권층이라 그러죠. 많이 갖고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구경을 벌써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요. 고급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사람은 공부를 시키지만 다양한 다른 것들을 하도록 계속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정보의 어두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이 불구덩이에 앉아서 자기가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달콤한 말로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거기가 아니다, 그 방향이 아니다, 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놀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아까 전에처럼 아이를 둘째 애처럼 그냥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비 안 쓰고 1억 7천을 모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 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노는 걸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알게 됐을 땐 이미 지치고 고갈돼 버렸어요. 뭐가 없어. 맞아. 다 써버렸어. 네. 이 얘기 뭔가 하면 우리 사회는요, 너무 인구의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사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노는 거는 나쁜 거라고 믿어요. 아니요, 노는 거는 다음 도약을 위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도약을 할 에너지가 있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녀. 방 안에서도 뛰어다니고 집 안에서도 뛰어다녀요. 정작 야 이제 띵띵이 해야 돼 그랬더니 아,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 어, 마냥 웃을 진짜 놀랍는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단계에 가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열심히 하되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뭘 하는지를 모를 때는 놀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로 질적 변화를 겪어야 되는,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